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생방송 제주엔 진행을 맡은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정말 초복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오늘이 중복이네요. 예, 오늘도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폭염주보였다가 폭염경보로 격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스콜처럼 비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 드시고 또 틈틈이 수분도 섭취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 무더위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아주 무더운 시간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 농사일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할 때는 자주 휴식도 취해주시고 수분 섭취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정말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주의 다양한 길에서 맛과 멋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이 길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나오시냐? 바로 이분입니다. 자연국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주의 구석구석 이 길 저 길 다 찾아다니는 이길에네 네. 자현국입니다. 네. 아, 평소에도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긴 하지만 오늘 옷이 더 화려해서 그러니까, 그런가? 의상도 너무 시원한 의상인데요. 이쁜가요? 네, 어디 곧자고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곳을 다녀와가지고 너무 들떠 있습니다 지금.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하나, 둘, 셋.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내서 맛집도 많은 이 길은 어딜까요?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한림 해안로입니다. 아하. 한림 하면 유명한 것들이 있죠. 바로 저 자연국도 한림 출신이고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해수욕장과 비양도가 펼쳐진 한림항,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리포터님, 형국 리포터님. 네. 잘 어울려요. 오늘 어떤 길 소개해 주실지 말씀해 주셔야죠. 아, 오늘? 아, 내가 좀 약간 좀 빠져 있었네. 여기가 또 내 고향 한림 아닙니까? 제 고향 한림. 아. 한림 해안로는 서쪽에서 가장 큰 항구인 한림항을 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공수할 수 있어 재료 좋고 솜씨 좋은 맛집들이 즐비하답니다. 항상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림에 먹을 때마다 자랑 엄청 했죠. 무엇보다도 했죠. 내가 또 먹방 좌선생이니까 내가 또 한림의 먹을거리 또 수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내 세상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네. 먹으러 가기 전에 좌선생이 추천하는 한림의 체험 프로그램. 둥실 둘이 둥실 뭐 떠나간다. 제주도 농수축 유통의 1번지 여기는 한림입니다. 오늘은 이 풍부한 수산 자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먹으러 가기 전에 독특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름하여 대우 낚시 체험. 태우란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연한 용어선으로 자리돔 등의 생선을 잡던 제주의 전통매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대식으로 재현한 태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어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물고기. 그리고 걔네를 사냥하는 큰 물고기들도 있고요. 아, 오늘은 제가 사냥을 해야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뭐 문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문어도 잡혀요? 눈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잡혀요. 눈이 없는 애들. 눈먼 애들. 눈먼 애들. 잘 잡힐까요? 눈먼 애들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보세요. 얼마나 잘 잡힐지. 잘 잡아볼까? 자, 기본 미끼 새우 쓸 거고요. 새우는 꼬리 끝에서부터 해서 정성스레 바늘이 안 보이도록 네, 바늘이 안 보이도록 말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우셨다가 네. 한 번에 내리시는데 요 끝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끝이 흔들리는 때 빠르게 챔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리셨다가 낚싯대 끝을 보시고 손에 뭔가 느낌 오면 딱 이렇게 짧게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네, 내려가자마자. 내려가자마자 3초 만에 반응을 보여. 3초 안에 3초. 3초 근데 이게 만에? 저는 아니, 지금 근데 낚싯대가 그냥 대나무 낚시예요, 지금? 이 방어 네, 잡개는 오. 이 대가 좀 약간 부실할 것 같은데. 좀 큰 거. 이제 어린 물고기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제빵어가 사냥하러 와요. 아. 네. 근데 제빵어가 잡혀도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낚싯대가 꺾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제빵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좀 미끼를 끼는 건 아직도 좀 싫더라고요. 중간에 뚝 눌러서 끊어 주셔야 돼요. 슉. 아, 보세요. 어. 저 끝에. 더 깊이 내리셔야 되세요. 3초 지난 것 같은데. 설마 지금 먹힌 건 아니겠죠? 네. 하나, 둘, 셋, 세고 없으면 끝난 거죠. 아, 진짜요? 벌써 훔쳐갔어요. 어머나. 와. 다시 한 번. 오. 정말 이게 빨리 판단이 되네요. 그냥 하나, 둘, 네. 셋, 하나, 어. 둘, 셋. 금방 뭔가 치고 갔는데요? 아. 성격 급한 분도 뭐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뭐지? 얘네들이 되게 똑똑해. 금방 가져가. 자. 오.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설마. 끝. 됐다! 오! 바로 잡혔어. 잡았다! 어, 진짜 잡은 거예요? 진짜 3초 만에 거짓 방송 하지 않습니다. 뭐 잡혀있는 걸 뭐 떠나서 했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너무 큰데요? 애기가 잡혀있어. 야 얘야 너 누구니? 저거는 이제 방생해야죠. 어머. 제주에서 각재기라 그러죠. 아 각재기! 우리 각재기 꼭 엄청 좋아하는데 생동감 넘쳐. 첫 수확이었습니다. 야 요 낚싯대 끝을 봐주세요. 잡으시고요. 넣을게요. 자 끝을 봐주세요. 뭔가 투둑하게 느껴나 빨리 치시는 거예요. 잡아채야 돼. 저, 자자, 자, 고생이. 잡혔어요. 제주도 고생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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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 진짜 신기하다. 자, 자. 점점 이제 욕심이 커지죠. 하나,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셋. 고기가 엄청 많아요. 자, 올려요. 자, 오. 지렁이구만. 지렁이. 얘네들이 지렁이를 좋아했어. 아, 또 잡은 거예요? 전갱이. 근데 낚시 체험으로는 되게 좋네요. 이렇게 제가 손맛을 익히며 낚시에 열중하고 있을 때 선장님도 옆에서 함께 세월을 낚고 계시더라고요. 물고기 다 잡아버리면 뭐 이 세상에 물고기들 다 씨가 마르지. 안 그러세요? 우리 선장님 못 잡더라고요. 쓸쓸하게 저렇게 잡고 계십니다. 자, 방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제주엔 오면 대박나고 교육 우리 제주도민들 방생하는 것도 잘 살고 그렇죠. 우리 한국 국민들 다 잘 살라고 사실 저런 게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가세요. 교육적으로도 좋네요. 아, 이것도 정말 교육이죠. 비록 어린 물고기들이었지만 한림바다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낚시도 해봤겠다. 이제는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다면 고민 없이 다양한 한림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주된 메뉴 한상 차림이 있다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 네, 네. 야 이거 싱싱한 갈치 야, 임금님 그 수라상 필요 없네. 먹어봐봐. 아유 먹어봐봐.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사장님 너무 아니 어릴 때는 이게 아이 그 갈치 그 뼈가 많아가지고 그 발라먹기 싫어가지고 잘 안 먹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아이고 못 살게요. 아, 사장님이 아니라 어머니 같아요. 떼동 중요해요. 구이도 먹어봐봐. 얼마나 큰 갈치. 사장님. 뭐 밥도 줘요. 아니 지금 이게 먹고만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한림에 이 수산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또 하게 또 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광 손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한 가지만 딱 먹는 것보다 그래도 조림도 먹고 좀 갈치도 구워서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상 차림에서 저렴하게 그냥 안 비싸게 그냥 해야지 하고 내가 이거는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거. 조림이면 조림, 구이면 구이, 기왕이면 다 맛보길 바라며 만든 한상 차림 메뉴입니다. 이거 성게국은 아. 이거 저 비양도. 비양도 성게. 비양도 성게. 비양도 성게. 우리 아저씨가 좀 그 해녀배 해. 아. 성게가 이게 아, 색감이. 성게가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성게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와. 아, 얼마나 싱싱할까요? 향기가. 밥 이거 다. 맛있겠다. 쫙 말아가지고. 아이고 호강입니다. 회고 호강입니다. 옥돔살 탁 올려가지고 미역국 탁. 아이고. 너무 푸짐하네. 복스럽게도 먹음차. 복스럽게도 먹음차.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같이 바르는 것도 드려. 이렇게. 아유 큰뼈 싹 바르고. 성게 잔뜩해. 갈치 올리고.
이 추룩이랑 팔랑 먹으면 뼈가 하나도 죽게. 여기 한림 해안 노가 업한장 바로 배가 이렇게 딱 정박해서 바로 잡아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손질해서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곳. 바로 이런 게 진짜 찐맛집 아닐까요? 한 줄병. 나도 모르게 한 그릇 뚝딱. 누가 먹었지?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바닷바람을 쐬어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덥고 맨날 허약해져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오는 것 같고 모십니다. 요즘 좀 힘들어요. 아휴, 좀 맛있는 거, 담백한 거 없나? 시원한 거. 시원한 음식을 찾는다고요? 영양보충 음식을 찾는다고요? 한치 요즘은 어떨까요? 제철 아닙니까? 그래서 한치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치 먹으러 왔지만 여기는 보말 전문점이라는 거. 여기 사장님이 보말 전문가래요. 이렇게 많은 보말 한꺼번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회국수도 아닌 것이, 물레도 아닌 것이. 뭐예요, 저거? 그리고 안에 있는 건? 한치물회 아니에요? 칼국수면이야. 병원이 있어요? 반죽해서 지금 여기 보면 와, 지금 반죽이 지금 가득 지금 저장돼 있는데 칼국수예요. 직접 뽑은 칼국수면. 아니 근데 독특합니다. 이런 물레 비주얼에 안에는 칼국수가 있어. 그리고 위에는 한치, 싱싱한 냉동된 한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겠다. 신기한데요? 쫄깃함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국물도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적절히 매콤한 게 입맛을 돋궈주더라고요. 아, 칼국수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 짜게한데 그 옆에서 딱 씹히는 그 한치의 이건 쫄깃이라고도 말 못하겠어. 쫙 녹진한 것이 마지막에 그 한치의 껍질이 쫙 씹히면서 아락! 아작하는 그런 쫄깃함. 사장님 이게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아 이거 또 이 사장님만의 이게 면 노하우가 또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예. 네, 노하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밝힐 수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 뭐 저희 뭐 전분, 찰밀가루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요. 그 반죽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해서 그러면 쫄깃쫄깃해져요. 이렇게 먹고. 여기 숙성해서 나오는 그 맛이군요. 이번에는 보말 덮밥입니다. 이것도 덮밥 정말 맛있겠다. 그냥 저 보말이 하나씩 하나씩 빼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저거. 아, 딱 고소한 참기름 향에 그냥. 여기서 잠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보말 이야기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통 아시는 게 이제 알고 있는 보말이 먹보말이에요. 근데 이게 먹보말. 예, 이제 수심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이 틀려요. 제일 깊은 바다에서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수들이 세분하거든요. 여기 그림처럼 육지로 올라오면은 올라올수록 이제 모양이 동글동글동글해져요. 아, 육지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참보말이에요. 참보말. 예. 보말이 너무 좋아. 동글동글한 참보말은 덮밥에 쓰이고요. 각진 수들이 보말은 갈아서 보말죽 등에 사용된대요. 여러분 제주도에 수많은 보말 전문점들이 있지만 한림 해안로에 오면 보말 전문가가 해주는 보말 요리가 있다. 한림항이 옆에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발달한 한림 해안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체험 가능한 낚시 체험부터 싱싱하면서도 맛있는 수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들까지 도민들도 관광객도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곳 한림 해안로로 놀러 오세요. 네, 오늘 다녀오신 길이 바로 좌영국 씨의 고향, 그 한림 해안로. 네. 많이들 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저는 사실 평상시에 우리 형국 씨가 그렇게 우리 동네에 맛있는 데가 많다고 동네 자랑 정말 많이 하시죠. 자랑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동네에도 맛있는 거 많은데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특히나 맞아요. 수산물의 맛집이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제주도 서쪽 지역에 가장 큰 항구를 끼고 있는 곳이 네. 한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림항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싱싱한 재료들을 쓰기 때문에 이 수산물 관련된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맛은 또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태우 체험할 때 이게 어종이 크진 않지만 어장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삼초 낚시? 딱 넣어가지고 올리는데 하나,
둘, 셋, 딱 올리면 잡혀. 맞습니다. 이게 크진 않지만 아이들이나 이렇게 정말 손맛을 보기에는 대나무 낚시로 해가지고 그 낚시 체험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태우 체험이 우리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까운 그 연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물고기가 너무 많아. 아, 제가 좀 상어도 한 마리, 참치도 한 마리, 이렇게 막 특방어도 한 마리 이렇게 잡고 싶었는데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네. 제가 좀 제 실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진짜 기대해 볼게요. 네? 저는 아까 그 한상 차림집을 보면서 나중에 여기는 부모님 오시면 꼭 모셔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게. 저도 좋아하는 메뉴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메뉴들이었어요. 뭐 성게 미역국, 갈치조림, 옥돔구이 데려가면 진짜 효녀 소리 바로 들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효녀인데. 아, 그렇긴 한데요. 워낙 네. 잘 모시고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마지막에 나온 그 냉칼국, 한치 냉칼국수? 네. 아니 보통 이제 칼국수 하면 우리가 이제 온칼국수, 따뜻한 걸 생각하는데 한치 물회하고 칼국수가 합쳐졌다? 이게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형국 씨 보니까 먹는데 그 면발의 쫄깃함이 화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특이하다. 여름 별미로서 이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배고파지네요. 또 생각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배가 고파지는데 자 오늘 제대로 한림 해안도 코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연궁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네, 다음은 제주 곳곳의 생생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현장 N 시간입니다.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장엔 제가 갑니다. 정정우 리포터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죠. 그럼 이제 태풍이라도 가야죠. 네. 태풍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우리 두 분은 이제 하루 중에 하늘을 얼마나 쳐다보세요? 하늘이요? 하늘. 보통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서 한번 보고, 네. 퇴근할 때 한번 보고, 뭐 보통 그렇게 살지 않나요?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좀 짠한데요. 네, 몇 번이나 보는데요? 너무 삭막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뭐 많이 힘든가 봐요. 올려다보죠. 하늘을 보면서. 감성이 달라요. 네. 턱 받치고 봐야 돼요? 하늘을.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오늘 목요일 하늘도 엄청 변화무쌍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류는요, 늘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하늘을 넘어서 저 멀리 우주를 꿈꾸고 있는 멋진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종우 형 뭐하매? 수업 매직하라. 빨리 없어. 아니 어딜 또 이렇게 불리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수업을 받으러 가냐고요? 현장엔 이번에는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우주를 향해 꿈을 펼칠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와. 대한민국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인공위성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주홍사가 되겠습니다. 멋진 친구들이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주 전문 인력. 지난해 문을 연 제주대 산학협력관에서는 7월 1일부터 3주 동안 우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지하죠?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야, 한글이 하나도 없네, 여기 보니까. 영어입니다, 이제. 이야, 전문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무슨 약간 코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을 저희가 나눠가지고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공대 이미지를 변시키는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해 보여요. 테이블이 나눠진 거 보니까 뭐 조가 나눠진 거예요? 아, 네, 조가 나눠져서 그 조별로 같은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의 임무는 뭡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해독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딩도 배워보고 조금 더 전공을 심화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추적소와 천문연의 전파천문대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비롯해서 대학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강좌들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 연구원들의 수준 높은 강의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들이 있던데 네네. 지금 방학 아닌가요? 네,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왜 여기서 지금 뭐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얀 건 칠판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위성이 올라가서 네. 지구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죠.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사진 찍으면 이게 그림 파일로 탁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모르셨죠. JPG 파일로 딱 오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사진 파일이 아니에요? 위성이 던져주는 데이터는 0101 디지털 데이터만 내려옵니다. 아셨어요? 와, 소름. 예, 네, 그러면 사진 전송인 줄 알았더니 예. 네. 숫자였구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 사진으로 나오게 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교육하는 겁니다, 학생들. 학생들은 위성 제작과 운영에 대해 배우고 난 후에 직접 위성과 수신 안테나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고가의 위성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이게 혹시 얼마신 것 같으세요?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거요? 네. 이게 뭘까요? 큐브 3만 원? 위성이. 이게 아파트 한 채입니다, 지금. 하나. 아파트 한 채가 100개라고. 아파트 한 채요? 아, 저 조그만 게요? 두 개 한 5. 모양도 아파트네요, 보면. 와.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비싸고 실제로 우주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비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캔위성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깡통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주로 날지는 않지만 이것을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로켓을 달아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이런 도구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걸 네. 이제 우주로 날릴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캔위성을 만들었다. 우주 시험을 한 거죠. 훌륭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가 될 때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우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역량이 올라가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 학교 단위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주와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 학생들이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종사를 해가지고 우주 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도로 이제 육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안테나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저기 안테나예요. 아, 종호 형 뭐 해봤어, 아, 뮤지컬아. 빨리 없어. 빨리 없어. 빨리 없어. 아니, 생각하지 마. 아니, 나한테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야, 보니까. 발표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전파가 안 잡히더라. 학생들이 저를 재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주간의 모든 교육이 끝나고 학생들의 최종 발표회가 곧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오, 긴장될 것 같은데요? 이른 시간에도 자, 현재 시간이 9시 반인데 야, 이 시간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3주간의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큰 결전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야, 자, 그렇다면 그 발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3주 동안의 핵심 실습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실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캐니성 제작 실습. 네. 두 번째가 위성 수신 안테나를 제작해서 영상을 다운받는 실습. 네. 세 번째가 다운받은 지상 위성 데이터를 디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그 세 개 실습을 학생들이 한 사람, 팀당 한 사람이 각각 맡아서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했고 이해했고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총 15분 네. 동안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3주간의 교육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곧 3주간의 결실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발표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우리 조 일단은 뭐 이름 공개면 조 이름 뭐예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저희 그냥 성격도 다 다르고 네. 저희 과도 다르고 그리고 어딘가에 목표에 다 다르자 해가지고 다 다르죠. 그래서 이름이 히어로예요, 히어로.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결과 발표 날이에요. 네. 자, 빠르게 소감 한마디씩. 아, 너무 행복합니다. 몹시 설렙니다. 저도 떨립니다. 두근두근 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3주 어떤 걸 좀 느꼈을까요? 일단은 빡빡했지만 좀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좀 힘든 것도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협동을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힘든 점도 많았지만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우리 팀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시네.
늦게까지 이어진 발표 준비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이 발표회 장에 선 학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3주간의 배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3주간의 과정을 이제 딱 요약해서 나왔어요. 네. 어땠어요? 뭘 느꼈습니까? 일단 학기보다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거의 하루에 4시간씩 자가면서 계속 준비하고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조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그런 조원들 정말 청년들이 1학기 등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3주면은 야 이거 3주간 들은 거 전우회가 형성이 될 정도니까 맞아요. 전우회가 그죠 네. 전우회가 생겨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취업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그래도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또 취업한 쪽이 항공우주 쪽이라서 제가 더 항공우주 쪽으로 다른 교육도 듣고 네, 그렇게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대상은 3D조입니다. 아유 신났어요. 3주간 여정을 통해 한껏 성장한 미래의 우주 인재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 우주 산업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입사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면 위성의 구조 설계나 그 열 지역의 분야에서 좀 일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원래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쪽 길이 맞는지 제가 적성이 맞는지 제가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우주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주산업이 되게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 우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3주간의 일정으로 여기서 더욱더 힘차게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우주로! 세계로! 제주로! 네. 정정호 리포터. 오늘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듣고 왔어요. 물론 다 네.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소화가 됐죠. 근데 이런 네. 프로그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주대학교는요, 항공우주공학과 관련된 전공학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 개발을 위한 기반이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조금 이제 화면으로 보셨죠. 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 교수님들의 열정 그리고 또 그걸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그 뜨거운 열정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나온 그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에 있는 꿈나무들이 맞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 천문에 대한 관심들을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 올해 이 한림공고가요. 이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 모르셨죠? 잘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특성화고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기쁜 소식과 네. 이 제주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제주의 우주산업 전문 인력 양성 심화 과정이 얼마 전에 다 마쳤다고 됩니다. 자, 이 앞으로 이 제주에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아주 핑크빛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제주의 우주산업을 이끌 꿈나무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좋은 소식 전해준 정정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을 알아보는 지구를 생각하는 1분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뭐 뻗은 텀블러다? 이번에 새로 샀어. 진짜? 이렇게 많이 쓰면은 환경 보호 안 되는 거 알지?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실제로 텀블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생산 폐기 과정에 비해 각 13배, 24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고. 유리 텀블러는 최소 15회, 플라스틱 텀블러는 17회, 세라믹 텀블러는 39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 보호 효과가 높아진대.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제주에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뉴스를 정리해서 듣는 이주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네, 아니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로 네. 채워주시던 박성호 기자님이요. 코로나19에 네. 걸리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네. 자리를 후배 기자님이 대신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의 소리의 원소정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원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박성호 기자가 사실 이 자리를 굉장히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원소정 기자가 나와서 선배들이 방송한 걸 과연 어떻게 보고 있었나 궁금도 하네요. 네, 네. 제가 사실 생방송 제주엔의 열혈 청자로서 그렇습니까? 네요? 네, 매주 꼬박꼬박 챙겨보며 선배의 네. 활약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박성호 기자가. 네, 그럴 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잘해서 그 네. 자리를 한번 넘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패기와 이 솔직함으로 똘똘 뭉친 MG 네. 후배답네요. 약간 저랑 통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표? 네, 마음이 갔어요. 잘 부탁드리면서 자,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발생한 지 어느덧 76년이 흘렀는데요. 4.3으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네, 네, 바로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가족관계 특례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이 1월인가요? 그때 이미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요? 네, 이번 개정안은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안부는 4.3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혼인 입양 특례를 도입했는데 이번 개정은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3 희생자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와 양친자도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뒤늦게나마 혼인신고와 입양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정말 기다렸던 유가족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호적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제주도청과 양행정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실혼과 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사상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들의 이제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서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70여 년을 기다려 온 정말 오래된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들의 명예가 잘 회복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가 상향되면서 사용료도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탐나는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결제액의 3%에서 5%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 적립률을 지난 6월 1일부터 7%까지 더 늘리게 됐습니다. 사실 7%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7천 원이 꼬박꼬박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6월 한 달간 탐나는전 발행액이 지난 5월과 대비해서 23억 1천만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식당 가서 딱 했는데 정말 네. 그 포인트가 페이백이 딱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던데.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추가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가 318곳 있는데요. 이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추가 5%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돼서 최대 12%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들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같이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또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에게 그렇죠.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버스에 승객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모습 상상되시나요? 아, 그럼 사고 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죠? 네. 어디지? 화장실. 아, 요즘은 뭐 근데 자율주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 속 모습이 됐는데요. 제주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자율주행 버스인 탐라 자율차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탐라 자율차 운행 노선은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1청사를 잇는 901번과 제주시청에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902번입니다. 탐라 자율차는 제주공항부터 신제주 로터리, 제주시청을 비롯한 교통이 혼잡한 도심부터 평화로와 같은 고속화 도로까지 달리게 됩니다. 또 너무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론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는 우리 사람도 운전할 때 위험한 상황이 돌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안전성 문제는 어떨까요? 네, 정말 안전한 걸까 걱정이 될 법도 하죠. 하지만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안전관리자가 탑승해서 비상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범 운행 서비스로 아직까지 평일만 운영하고 탑승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만 6세에서 13세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탈 수 있고 만 6세 미만은 안전상의 이유로 탈 수 없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서도 아, 저렇게 생긴 버스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요금. 이게 뭐 요금 내는 방식은 같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네, 네. 현금은 받지 않고 있고 우선 탑승 요금은 일반 요금과 같고 네. 현금은 받지 않는 대신 팀원이 결제가 가능하고 환승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버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어른들도 참 신기하실 것 같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 신기할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네. 상상하며 그렸던 그림이 현실로 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냉방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 의심해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멀리서 찾은 일이 아니라 그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박성우 기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또 좀 고생하고 계신데 요즘에 확실히 코로나19가 재감염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다. 재유행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표상 살펴보면 도내 6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첫째 주 10명에서 둘째 주 8명, 셋째 주 4명에서 넷째 주 6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를 했는데 7월 들어서 첫째 주 15명, 둘째 주 첫째 주에서 20명, 둘째 주에서 15명으로 2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내 한 요양원에서는 최근 2주 사이에만 전체 입소자와 종사자의 약 30%에 달하는 6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또 적지 않은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예전 팬데믹 시절 모든 게 막 제한이 있던 네. 그 시절이 떠올라서 약간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코로나19는 이미 4급 감염병으로 하향돼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독감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고 하니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위생 관리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되게 몸소 느꼈던 게 코로나19 때 한참 이제 막 감염이 많을 때 정말 위생관리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 감기 안 걸렸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유행하는 조짐이 보일 때 개인 위생관리 또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이들 물만 묻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 씻기 할 때 정말 이렇게 1분 손 씻기가 안 돼요. 정말 손 씻기 위생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쓰는 것까지 정말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신천을 해야 우리가 위생관리 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왕 기자님? 네.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이끌어주셔서 네. 성우 선배가 자리가 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그 동굴 목소리로 아마 한마디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참 잘하는데? 라고 하는데 자리는 못 내놓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알차게 좋은 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알아봐야겠죠. 네. 자, 이번 주말, 정말 주말엔 어딜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다양한 이 체험형 전시 소식 있고요. 또 한여름밤에 공연 예술 소식까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말엔 첫 소식은요, 제주 돌문화공원으로 갑니다. 이곳에 조금은 이색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전시는 각자의 보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공존을 꿈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2명의 작가님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기 마련이고 뒤에 시간을 좀 끌어야 되나? 공존하기가 어려울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미술 작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지를 좀 재밌게 탐구를 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전시 내가 만든 세상은 회화, 사진, 미디어 아트, 익숙한 방식부터 스크린과 기계, 설치 등 좀 더 실험적인 작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12팀의 작가들이 이주민, 장애인, 생태 등을 주제로 모두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탑동인가? 네. 탑동이죠. 이 전시가 애초에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뭔지, 세계를 인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섹션이 하나 있고 그 두 번째 섹션에서는 너와 나를 가르는 경계 자체를 주목해보는 섹션이 이제 두 번째 섹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좀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코너 이렇게 총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탐험하는 마음, 경계의 핀꽃, 가능한 세계들 이렇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조예진 작가는 직접 이주민들이 작성한 한글 손글씨를 가지고 기호와 숫자를 포함한 620자의 이주하는 서체를 개발하고 여기에다 기존의 서체를 뒤섞어 우리 사회 속 이주민을 생각해보게 하고요. 오브제를 활용해 작가가 구성한 공간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시청각 디자인을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에서는 그 관람객분들이 현대미술은 너무 난해하다, 미술은 좀 뭔가 공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전시를 감상하시기보다는 좀 체험형 작품들을 위주로 좀 배치를 함으로써 와서 그냥 가볍게 체험하면서 그 전시 주제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을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 글로브에 손을 넣은 뒤 한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이인강 작가의 작품. 수어 손동작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에 손바닥을 올리면 개인의 감정을 분석해 내 감정에 맞는 냄새, 음악, 비디오를 상영해 주기도 하죠. 전시를 오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본 전시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지고 느끼고 체험을 공유하며 우리 사는 세상의 공존을 생각해보는 전시 내가 만든 세상 8월 27일까지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다양한 현대미술과 즐겁게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제주 여름밤의 신나는 축제,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돌아왔습니다. 답답하고 무더위로 지친 여름, 즐겁고 신나는 무대로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한여름밤의 예술공연, 벌써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은 저희가 제주가 아시다시피 좀
그 문화예술 공연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공연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4년도에 그런 걸 좀 해결하고자 또 순수 문화예술 축제로서는 조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손색 없는 축제로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으로 바뀌어서 지금 3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탑동 공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탑동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즐기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객과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좀 대중성을 좀 기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울고 웃고 즐기며 함께 해온 30년의 세월. 그동안 도민들에겐 다양한 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에겐 창작 활동을 선보이는 무대를 주며 도민, 관광객 누구나 믿고 보는 여름 축제가 됐습니다. 30주년을 맞는 올해 무대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 예술인들이 총 출동해 아름다운 여름밤을 꾸밀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25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도립제주예술단의 개막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올해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 선보임으로써 공연 기간 동안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한여름밤의 추억과 낭만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여름밤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의 뜨거운 열기, 그 추억의 한 조각이 다 있을 듯합니다. 30주년을 맞는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 그곳에서 또 특별한 여름날의 추억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이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 정말 여름밤의 네. 대표 축제잖아요. 네. 근데 벌써 30주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참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바닷바람도 맞을 수 있고 야외 무대에서 이 공연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날씨 알아볼까요? 네. 7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전엔 대체로 흐리고 가끔씩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거나 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올라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겠네요. 네, 7월 28일 일요일 날씨는 어떨까요? 일요일 오전에는 곳에 따라 구름 많고 오후에는 전 지역에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하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당분간 제주는 계속해서 이런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있고요. 이럴 때 더위에 참 지치기 쉽잖아요.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는데 더위에 지지 않게 좀 시원한 것들 드시면서 힘 좀 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도내 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다 방학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어린 아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 주말에 뭐 하지? 어딜 갈까? 뭐 해야 될지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네. 예, 사실 근데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주말에 제주시 월대천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서귀포 세연교회 가면 여기가 네. 진짜 밤의 명소잖아요. 아, 사진 찍기 좋죠. 네, 불빛들이 네. 너무 예쁜데 여기 가면 이제 토요일마다 야간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멋진 음악과 낭만이 함께하는 토요일 밤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맞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태극전사들 힘차게 또 우리가 응원해야 될 것 같은데 2주 동안 열심히 응원하시고 저희는 조금 잠시 쉬었다가 8월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